건강보험에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요? 네, 예, 맞습니다. 사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비되는 그 의료비 지불 방식입니다.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행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진료비가 청구되는 것인데 포괄수가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질환군에 대해서 진료비가 산정되는 방식인데요. 네. 이 포괄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환자분들은 일정 비용의 돈만 지불하시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.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이 포괄수가제가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요? 그럼요. 예, 네.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 21%의 정도 감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. 네.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, 이비인후과에서는 편도 수술, 일반 외과에서는 항문과 주위 수술,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라든지 자궁부속기 수술이 있습니다. 단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진료비라든지 상급 병실료, 초음파 등 일부라든지 급여 대상자 또 몇몇 30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된 경우가 있으니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래. KBS